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신지 함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전자 업종인데 그 내에서 IT 부품 업종을 보고 있습니다. IT 부품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도 반도체보다도 훨씬 빠른 실적 회복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현황 및 주요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IT 부품 종목들의 주가는 시장과 비슷한 흐름으로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긴 하지만 그 상승의 폭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특징적인 것은 지난해 강했던 애플 관련 종목들이 주가는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 좀 약하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나마 IP 부품 종목들이 반등하고 있는 이유는 최악을 시점에 지난해를 겪었고 올해부터는 하반기부터 좀 실적 반등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 역성장한 스마트폰 글로벌 시장이 올해 역시도 작년 대비 한 1.1% 감소할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 예상보다는 상황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주요 생산업체 재고 수준이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지금 감소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 2,500만 대 재고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리오프닝과 맞물린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도 1월 판매량은 극도의 부진에서 벗어나 전년 동기 수준에 근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보통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지금은 한 45개월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또는 내년에 큰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 역시 판매량 반등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특징이 고가 프리미엄 폰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저가 폰들의 사양이 높아진다라는 점인데요. 이런 트렌드는 결국 판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IT 부품 업체들의 실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부품 중에는 지금 스마트폰에 많이 사용되어 있는 MLCC의 경우 1분기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는 빠른 반등세가 기대되고 있는데 이미 MLCC 수출 금액은 지난해 하반기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꾸준하게 반등 중으로 스마트폰 수요 회복, 여기에 자동차 전장용 수요 확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모여서 MLCC 업체들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목하셔야 될 점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은 역성장하지만 그 안에서 폴더블 판매는 상당히 큰 성장세를 기록 중이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판매량 기준으로 2021년 한 264%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역시 66% 성장, 그리고 올해 역시도 52%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장 파이도 역시 커질 수 있는데 삼성전자 독주에서 지난 3월 화웨이가 새로운 폴더폴폰을 출시를 했고요. 또 상반기 내 구글이 빠르면 지금 픽셀 폴드폰을 좀 제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도 정말 빠르면 올해 하반기쯤에는 8인치 폴더폴폰을 출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이저 플레이들이 시장의 진행 판매에 따라서 파이도 커지면서 긍정적인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IT 부품 내에서 품목별로 본다면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KH 바텍입니다. KH 바텍은 1992년 설립된 IT 디바이스 제조 업체인데요. 주요 제품이 폴더폰을 접는 그런 부분에 사용되는 외장 힌지를 제조가 있고 여기에 그 삼성전자의 점유율도 90%로 거의 독점적인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가 삼성전자가 지난해 988만 대 폴더폰을 출하했는데 올해는 한 1,300만 정도 출하해서 수량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여기 또 가격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삼성전자 기존에는 U타입 힌지를 탑재했었는데 이게 그 낮은 곡률 반경으로 좀 주름 개선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5세대부터는 물방울 힌지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가격이 기존 제품 대비 한 30% 정도 고가로서 KH 바텍의 평균 판매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적으로 사실 듀얼 벤더 정책으로 인해서 독점이 깨질 수 있었다는 우려감도 있었는데 이번 물방울 힌지 탑재 결정으로 핵심 공급자로서의 그런 지배적인 점유율을 유지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향후 뭐 삼성전자 외에도 구글이라든지 중국 향으로도 고객사 다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정말 좀 중장기적으로 보여야겠지만 향후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부품 가격 상승 그리고 물량 증가로 순이익이 전년 대비 한 52% 증가한 한 38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도 전망도 한 23% 증가한 473억 원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본 현재 주가가 PER 10.8배 수준인데요.
근데 이게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점과 또한 최근 2개년의 그 평균 PER을 계산해 보면 약 17배가 나옵니다. 근데 17배보다 훨씬 못 비치는 저평가 국면에 지금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의 접근 유효하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보시면 최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지금 유입 중인데요. 3월부터 기관이 누적으로 120만 주, 금액으로는 한 218억 원을 순매수 중입니다. 최근 주가가 사실 3주 연속 횡보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의 매수 전략 대응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한 2만 4천 원 수준 그리고 손절가는 16,500 원을 잡고 대응하시는 것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